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지금 여기 마우펫에 왔는데 앵무새가 거의 죽어가는 게 하나가 들어왔대요. 지금 얘가 지금 희마리가 하나도 없고 해서 못 먹은 건지 뼈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죽어가는 것 같아요. 눈도 못 떴어요 지금 심지어. 그래서 앵무새를 보살피면서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어떤 동물, 다람쥐라든지 뭐 쥐 종류라든지 일반 작은 동물들 있죠. 심지어 새들도 처음에 힘이 없고 진짜 죽어가는 애들이 설탕물 먹이는 게 처음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이고 나서 밥을 주기적으로 먹여야 돼요. 제가 지금 직접 계속 이제 이유식 먹이면서 하루 정도라도, 여기 울산이거든요. 저 출장 왔는데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이제 퇴근하시면은 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봤어요. 일단 숙소 내려가야 돼요, 숙소. 한번 먹었더니 얘가 좀 당분이 들어간 걸 좀 먹어서 얘가 좀 힘이 나는 건지. 소리 냈어. 기적이다. 처음에는 이게 찍기 전에 처음에 저는 사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이구. 잠깐만. 이게 벌려봐. 원래 이게 아니라 호수 막 그런 걸로 하지 않나요? 그쵸? 네, 맞아요. 알았어. 조금만 더 먹어. 알았어. 입 벌려야지. 입을 벌려. 아유, 눈도 못 떴어.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치. 좀 더 재울게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거 봐요. 힘이 없어서 그냥 꼬꾸라져 있어, 얘가. 먹기는 먹어야. 얘 살려는 의지가 있어서. 최대한 따뜻하게. 네네네. 따뜻하게 온도 유지해주고. 이게 덮어놓을까? 네. 제가 하루 동안 케어를 한번 최대한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서 살려오겠습니다. 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얘가 살겠다는 의지가 보이긴 했어요, 아까 보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먹이를 먹인 거거든요. 첫 번째 먹이를 억지로 먹였는데 그때는 입도 못 벌리고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거의 죽은 사체? 근데 숨은 붙어있는? 여기 보면은 진짜 이쁜 앵무새들 많잖아요. 얘가 퀘이커, 그린 퀘이커 그런 앵무새들이 이제 입분양이 가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저렇게 아픈 앵무새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와, 울음 소리를 내네. 사실 이렇게 앵무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파충류들이 있는 곳이고 소독물도 많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또 저희 샵에도 많은 생물들이 유기가 되고 합의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맡기신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그냥 반 강제로 가져와서 재발해달라고 하고 그냥 두고 가시거든요. 이 앵무새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밥을 한 번 더 먹여야 되는데 눈 뜨고 다리도 잘 쓸 수 있고 하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몸이 차갑네, 차가워. 숙소로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내일 일정이 있는데 이거 밤새 관리 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을 좀 못 자더라도 관리해 주려고 지금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앵무새를 데려가는 중. 아, 진짜 숙소 내려왔네요. 이럴 수가. 목소리.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있지도 못하고 넘어질려 있었는데 지금은 부리로. 기적이다. 자, 지금 기본적인 것들 다 챙겨주셔가지고 전기장판에다가 좀 어둡게 할 수 있는 포켓 이런 거 해서 주셨는데 우선은 밥 먹은 지 별로 안 돼서 조금 있다가 먹이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먹이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거래요. 지금 어둡죠? 근데 장비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진짜 갑자기 응급 상황이었어요, 진짜. 와, 눈 떴어. 뭐야? 대박. 여러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밤에는 너 시끄러워서 밥 못 먹여요. 어, 눈 떴어. 와, 잠깐 여기 있어봐. 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시체처럼 죽어 있었거든요. 그렇지. 오늘 밥 먹고 밤에 잠 잘 자면은 괜찮겠다. 그렇지. 제가 약간 능숙하진 않아요, 여러분. 처음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오, 받아 먹어. 살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 영상 보셨을 때 쓰러져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회복이 빨리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너무 빨리 돼서 좀 놀랍긴 합니다. 그래도 얘가 어느 순간 확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먹이고 나서 또 재워야겠어요. 응, 먹어라. 와, 발가락 처음에 못 썼었는데 지금은 완전 잘 쓰네요. 먹었으니까 포켓에 좀 더 들어가 있어. 자, 옳지. 이제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자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짹짹거릴 거라는 거 예상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고, 아픈 새가 있는데 밤에 짹짹거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냐 했더니 괜찮다고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복도에서 혹시나 짹짹거릴 거 소리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의 안 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에서도 문을 닫으면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1시간 단위로 제가 볼 거고, 새벽 1시 또는 2시까지 하고 아침 7시 일어나서 바로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니 너? 아이고. 여러분, 살았어요. 와, 대박. 저보고 계속 달라고 하네. 미쳐버리겠다. 아, 이제 배부르니까 조용해졌어요. 이게 얼굴은 제가 먹이면서 자꾸 더러워져서 물티슈로 막 닦아줬는데 좀 뭉치긴 했거든요. 가슴 주머니가 빵빵해졌습니다. 만지면은 가득해요. 잘 때는 불 끄고 잘 거니까 그땐 자. 아지? 아이고야, 이뻐라. 또 들어와서 자자. 자고 한 시간 뒤에 밥 또 먹자. 이거 반도 못 먹였었는데 지금 두 번 먹네, 두 번. 이제 힘이 좀 나니? 아이고, 대답도 잘하네. 야, 진짜 많이 먹었다, 야. 응? 아무튼 지금 기력을 회복해서 이제 다리도 잘 쓰죠? 야, 야. 이제 얘네도 실제로 밤에 잠 자거든요. 저녁 때부터 활동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울게요. 지금 새벽은 아니고 12시거든요. 이게 새벽인가? 자자. 아이, 울지 마. 어. 달라고 그러네. 지금은 아침 8시입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네. 자, 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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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어가 있어. 아이고, 진짜 얘 때문에 어제 밤부터 막 걱정돼가지고 얘가 막 쩌렁쩌렁 울까봐 다 주무시는데, 근데 다행히도 단 한 번도 안 깨고 얘가 소리 한 번도 안 내고 너무 잘 자줬어요. 아이고야, 고생했다 너도. 근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소리 내자마자 막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막
먹이고 막 그랬습니다. 아 어제 고생 좀 했네. 너도 아우 근데 살았죠 여러분들. 아 다행입니다. 다음에 이 친구가 누구한테 갈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입양 받으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되고, 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이 엄청 많이 가네요. 막 진짜 죽어가던 애를 살린 거예요. 처음에 눈 못 뜨고 막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자. 거기 가면 친구들이 있어. 원래 너랑 같이 왔던 친구들. 어휴. 엄청 가만히 있네. 미안하다. 안 불편하지? 잠깐 있어. 그냥 5분이면 도착해. 자, 다시 돌려드리려고 와우패드 엔진이 다시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음껏 열어도 되니까 열어볼게요. 나와봐 애기, 나와봐. 아이고 왔어. 아직 주머니 빵빵한 거 보이시나요? 진짜 같이 있던 한 마리는 죽어 있었지만 얘는 그래도 10분, 5분 일찍 발견해가지고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으면 진짜 죽었을 텐데 그래도 얘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난 것도 기적이다. 근데 얘가 지금 여기 목에 많이 묻었거든요? 아 네네. 이거 물 주면 얘 샤워해요? 할까요? 혼자 먼저 들어가고 이러지. 요즘 애기라서. 아직 애기라서 네. 아니에요? 잘 안 하길래 제가 한번 뿌려줬었거든요. 자 지금 물을 떠왔는데 물을 한번 줘볼게요. 먹을 거야? 이게 주는 건가? 뜨뜨뜨. 아 귀여워. 야 씻어. 세수하라고. 우와 근데 방수대네. 앵무새 파우더가 있구나. 그 여러분들 코카투라든지 기본적인 앵무새들은 몸에 하얀 분말가루 같이 깃털에서 계속 생성이 되거든요. 방수도 해주고 몸에 있는 뭐 이렇게 세균이라든지 뭐 진드기 같은 거 붙었을 때 이게 애들이 그걸로 이제 방어 이제 하는 건데. 예? 야 이 방수 돼야 되는데 왜 네 사료는 왜 방수가 안 되고 묻는 건데. 올라가 있어. 미끄러워. 말 왜 이렇게 잘 들어? 아직 아기라서 뭐 잘 못 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저를 알아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아픈데 어휴 그래도 내가 널 데려갈 수는 없어. 몰라? 물을 조금씩 묻혀서 닦아줘야겠다. 먹는 거 아니야. 잘했다. 샤워 잘했다. 더 못생겨졌네. 우리 강아지 샤워하고 나온 모습. 이제 들어가. 이제 따뜻한 데 넣어줄게. 얘 말 잘 들어요 여러분. 하루 만에. 여러분들 생물 키울 때 공부하시고 책임감 갖고 제발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직원분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더 마음 쓰여서 제가 얘기해서 하게 된 거고요. 이 친구는 원래 세 장이 있는데 그래도 하루 동안 이 정도 호전됐지만 다 호전된 건 아니어서 그냥 독방으로 좀 쉬게 해주려고 여기 놓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포켓에서 넣어줄게요. 으이그 땅에 떨어진 거 아무거나 주워 먹고 으이그 그 영양가도 없는 건데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아니라 둘, 넷, 여섯 아기 돼지 팔형제네. 이게 미니 돼지라는 건데 미니 돼지도 많은 분들이 사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미니 돼지가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엄청 커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아직 애기라서 그런지 조금 겁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갈게. 잘 살아라. 응? 어휴 우젓하네. 우젓.